세계의 부처는 택배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 제보 기관을 운영합니다.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화주, 택배사, 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택배기사 신규 채용 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 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계약 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일명 백마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택배산업 전반에 이루어지는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